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튜토리얼이나 작업 영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실 수 있는 그 일본 모델러로서 일본 취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조금만 해볼까 하는데요. 보통 여기저기다가 이런 작업 영상들을 올리다 보면은 이메일하고 쪽지 그리고 그런 답글들에서 생각보다 많으신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어떻게 일본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지부터, 그리고 구름 속에 그런 있는 것 같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조금 확실하지 않은 생각들을 바른 길로, 그렇게 바르진 않겠지만 조금 적당한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면 어떨까 해서 이런 튜토리얼 영상이 아니라 조금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영상을 언젠가는 만들겠지 했는데 그게 오늘이 될 줄은 몰랐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제가 준비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래서 조금은 중구난방 이야기가 여기저기 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저는 어떻게 취업에 성공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야지만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요. 저 역시 일본의 취업에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그냥 평범한 순수 미술 졸업생이에요. 순수 미대 졸업생이고, 그리고 짠그 대학 졸업장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가장 나중에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자기가 일본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최소 조건이 있어요.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아주 최소의 조건이, 그중 하나가 대학 졸업장입니다. 근데 이거는 4년제도 되고, 전문대 졸업장도 비자 발급 조건에 충족을 해요. 그래서, 만약 해외로 취업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대학을 다닐지 말아야 될지 조금 망설이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대학 졸업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연봉의 차이나, 그리고 대학을 졸업해서 이게 자기 자신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대학이랑 안 맞는데 자기가 이거 만약에 IT 쪽에서 졸업장이 없이도 취업이 가능하냐로부터 시작하는 질문이, 나중에는 이게 연봉 차이가 나냐 안냐냐, 그리고 자기 어떤 대학 졸업장을 가진 사람에 비해서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느냐, 이런 것들의 질문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일본 외에는 잘 모르는데, 아마 그쪽에서도 외에도 비자 발급 조건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학 졸업이나 4년제인지 2년제인지 체크를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좀 일본 쪽은 이게 기사 자격증과 더불어 대학을 졸업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비자가 나오냐 안 나오냐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졸업장을 가지고 있는 거를 저는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졸업을 하면 뭐가 좋나요? 라는 사람들에게도 졸업을 하시기를 늘 권하는 편입니다. 그렇지, 하지만 다른 분들은 저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 졸업장 없이도 더 유능하고 실력 있고 더 높은 곳에서 좋은 연봉 받으면서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 말도
잘 경청하시면 좋겠지만, 이게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물론 제 말도 정답은 아니고요. 그래서 진짜로 졸업장은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만약 1번 취업을 한다고 한자 하신다면,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그리고 졸업장이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아, 이거 지금 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일단 졸업을 하고 그 6년 뒤에, 6년 됐죠? 6년 뒤에 그 애니메이션 회사인데, 이건가요? 애니메이션 회사의 배경 모델러. 이게 왜 배경 모델러냐면, 이 중간에 빠졌네요. 이렇게. 미대에 졸업하고 5년 뒤죠. 5년 뒤에 국비 지원 그 마야 마스터 과정, 그리고 포트폴리오 과정을 들어가요. 하지만 여기서 좋은 포폴이 나오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좋은 포트폴리오가 나오지 않아요. 얼마나 좋지 않냐면은, 얼마나 좋지 않은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 영상이 보이시나요? 이 영상으로 제가 학원에서 9달을 배웁니다. 9달을 배우면서 나온 그 포트폴리오가 53초짜리 포트폴리오예요. 이런, 지금과는 좀 다르겠지만, 이런 식의 조금 뭔가 이 맵도 이 디퓨즈 맵 한 장밖에 못 썼어요. 범퍼도 못 썼고, 노말은 커녕 노말에 이해도 못 했고요. 거기에다가 이것도 억지로 노말을 넣은 거예요. 제가 학원에서 그 지브러시나 워드박스 같은 스커핑 프로그램을 배우지 말라고 했어요. 공부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집에서 워드박스 같은 거 독학을 하면서 우겨서 넣었던 노말들이고요. 뭐 와이어 프레임은 뭐 그렇지만, 이런 지금까지 이런 애들이 이런 애들 6개인가? 그게 9달을 공부해서 나옵니다. 그 마야 초보 기초 마스터 과정에서부터 WER 배울 때죠. 정말로 이 국비 지원을 어떤 학원을 선택하느냐도 좋지만, 국비 지원보다는 좀 돈을 좀 들여서 그 좋은 학원에서 양질의 그 배움을 얻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뭐 안, 국비 지원에도 좋은 학원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두 달 동안 그 선생님의 지도하에 그 캐릭터 모델러로서 퍼포를 네 개 정도 만듭니다. 두 달에 네 개니까 2주에 하나씩 만든 거죠. 캐릭터를 2주에 처음 모델링부터 텍스처까지 2주에 하나씩 쭉쭉 뽑아내서 두달 동안 네 개를 만들어서 그 애니메이션 회사의 캐릭터 모델러 지원을 했는데, 거기 가서 2년 동안 일을 했던 게 배경 모델러 일이었어요. 배경을 만든 것도 아니고, 늘 수정이 아니고, 수정이거나, 텍스처 수정이나, 그리고 캐릭터를 하긴 했는데, 그것도 그냥 워드박스로 텍스처만 하는 정도. 더 웃긴 건, 신입으로 입사를 했는데, 메인 캐릭터의 텍스처를 저한테 맡기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유능하지 않았거든요. 실력도 많이 없었고, 그 첫 회사인데다가 제가 그렇게 그 세상 물정을 잘 몰랐어요. 그런 사람에게 어쩌저쩌고 뭐 어쩌쿵저쩌쿵 캐릭터 모델러와 배경 모델러를 겸하다가 거기 새로 오신 팀장님하고 사이가 많이 안 좋아져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일본에 이력서를 넣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근데 보통 일본에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에이전시를 끼고 해요. 에이전트라고 그러죠?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일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이력서랑 포트폴리오를 무슨 게임작 같은데 회사에 넣어서 그 에이전시가 여기저기 게임 회사에 이력서를 보내서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면접을 보실래요? 라고 이렇게 면접을 잡아주는 그런 회사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일본 취업을 하신다면은 그런 에이전시 회사에 이력서랑 포트폴리오를 주고 그냥 기다리면은 그 면접을 엄청나게 잡아줍니다. 이 면접을 잡아주는 게 일본 각지에서 잡아줘요. 도쿄에 잡아줄 수도 있고, 오사카도 있어. 뭐 시즈오카나, 뭐 후쿠오카, 뭐 기후 편도 있고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그런 건다 필요 없고,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홈페이지에 가서 거기다가 그 엔트리를 합니다. 혼자서. 하지만 뭐 엔트리를 하게 돼서 거기서 뭐 면접 그 이력서가 통과가 되었으니까 뭐 면접을 하자, 현지 면접을 하자 했는데, 내가 한국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스카이프를 면접을 합니다. 스카이프를 면접을 저 같은 경우는 1차 하고요. 한달 뒤에 1차가 통과가 되면은 아트 테스트를 봐요. 아트 테스트를 보고, 아트 테스트를 본 2주의 시간을 줬던 것 같아요. 2주 동안 뭐뭘 이걸 저거를 다 해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아트 테스트가 와요. 그 아트 테스트를 해서 보내게 되면은, 그게 통과가 되면은 이제 스카이프 2차 면접. 2차 면접을 봐서 그 아트 테스트를 봤던 모델링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들을 제가 만들었냐고 하면은 이런 걸 만들어요. 이게 그 몬스터 헌터에 나오는 몬스터인데, 이게 마야루 모델링을 해서 서브스페인터 1.7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로 텍스처 작업을 하고, 마야에서 VLA로 렌더링을 했던 작업이, 그냥 모델링은 한 일주일 걸렸고, 텍스처는 8시간 정도 했는데, 지금 보면은 가관입니다, 가관. 너무, 이거 그냥 가관이에요. 아무튼 딱히 할 말을 드릴 말씀이 없지만, 이런 테스트를 해서 몬스터 하나랑 무기 두 개를 제출을 합니다. 이런 무기들도 했고요. 근데 이거는 엄청 간단했어요. 3시간에 텍스처 2시간인데, 이것도 진짜 너무, 정말. 아무튼 뭐 아트 테스트로 뭐 제출을 했었고, 면접을 보면서 아트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제가 그 이전에 냈던 이력서와 함께 냈던 포트폴리오 작품들을 실무자분들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그게 통과가 됐으면 이제 현지 3차 최종 면접. 최종 면접에 준비물이 많아요. 이직을 위한 준비물들이죠. 이직을 위한 준비물들이 보통 뭐 원천 진수표,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원천 진수표와 대학 이력서, 영어나 그리고 통장 사본. 지금 최종 면접 때는 현지 면접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1인분, 그러니까 호텔 한 1박하고 비행기표 정도를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저는 합격을 못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얼굴 보러 가는 거니까 99%는 합격했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게 마지막까지 제가 긴장을 놓칠 수 없었기 때문에 엄청난 각오를 하고 가요. 이거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실망을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각오를 가지고 갑니다. 하지만 뭐 무사히 현지 면접에서도 1시간 정도 했거든요. 뭐, 가족들 얘기 많이 물어보죠? 근데 가족들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많이 물어보냐면, 면접을 보게 되면, 저는 결혼을 해서, 제 식구, 저랑 아내가 있는, 같이 살지만,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한 70%를 물어봐요. 면접이 1시간이면. 40분 정도가 제 아내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이런지를 나중에 알게 돼요. 이게 가족, 부양가족이라고 하죠? 부양가족에 대한 걸왜 물어보냐면, 가족의 반대로 인해 최종 합격이 되어도 나중에 그 입사를 지원자가 거부를 하게 돼요. 가족의 반대로 인해서 저는 갈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가, 특히 외국인들은 외국에서 오기 때문에 외국에서 온다는 거 하는 그말 자체가 거기에 있는 모든 걸 포기하고 온다는 이야기예요. 친구, 가족, 그리고 그 문화, 그리고 심지어 애인이라든지 와이프. 와이프도 같이 오게 되면은 금상첨화겠지만, 와이프의 삶이 있잖아요. 와이프의 아내의 직업도 있고, 아니, 삶도, 그리고 가족도 있으니까, 이거를 모든 걸다 포기하고 올 수가 있느냐를 결정을 해야 될 날이 와요. 해외 취업은. 그래서 마지막까지 아내분의 응원을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뭐, 그래서, 뭐, 계약서를 들고 오게 되는데, 그 다음에 3월 달에 이력서를 1월에 넣는데, 이력서를 1월에 넣고, 최종 합격이 3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세 달이 걸려요. 1월, 2월, 3월. 그 3월 말이라서, 입사는 6월이에요. 3월부터 6월까지 뭐가 있느냐? 비자 준비가 있습니다. 회사가 준비를 해서, 그거를 일본 쪽에서 비자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은, 이 회사에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비자를 내주겠습니다 해서, 그 비자를 준다는 노란색 종이를 회사에 돌려주면은, 그 회사에서 저한테 그거를 보내줘요, EMS로. 제가 그걸 들고 우리 한국에 일본 대사관이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사관에 가서 그 여권이랑 가져가서 거기 비자를 찍습니다. 취업 비자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됐나요? 미대 졸업, 국비지원, 모델로 이력서 넣고 뭐 쓸데없는 이야기가 참 많지만 아트테스트 여기까지 지울까요? 지참해서 뭐 입사를 하게 됐는데, 그것도 2년이 됐습니다. 벌써 2년이 되었고, 일단 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끄고요.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일본 취업을 위해서는 뭐 가장 중요한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음에 끊어서 갈까, 지금 갈까 좀 고민이 있는데, 일단 가볍게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자기의 그거죠, 비자 발급 조건을 이 충족이 되는지 확인, 비자 발급 조건 확인을 하고. 근데 진짜 가슴 아픈 것들이 뭐냐면은,
한국이나 이런 데서 많은 고통을 받으시는 개발자분들이 해외 취업을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해외 취업을 생각을 하시지만 언젠가는 대학 졸업장의 벽에 부딪히게 될 날이 옵니다. 언젠가는 한 번, 인생에 한두 번 오게 됩니다. 그게 대학일 수, 그 취업일 수도 있고 비자일 수도 있는데 그때부터 다시 대학 졸업장을 받기 위해선 2년이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포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저도 제 비자 발급 조건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지식인 같은 데 물어보죠. 그럼 거기에 울고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비자 발급 조건이 충족이 안 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셔서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나요. 자기가 어떻게 됐는데 대학 졸업장이 없어서 자기의 꿈도 그렇고 미래가 불확실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조건을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격증이나 여기서 말씀드린 자격증은 일본어 자격증이 아니고 기사 자격증이에요. 대학 졸업장이요. 자격증이나 관련 경력 10년. 10년인데 이걸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 과정이 남았고 기타 등등이 있지만 전 전문으로 상담을 드리는 게 아니라서 가까운 유학원이나 이런 데 이메일로 그리고 일본 대사관에 이메일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이 주고받았어요. 대사관하고. 근데 그렇게 좋은 대답은 잘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언어 능력인데 이 언어 능력이 진짜 중요합니다. 면접은 무조건 100% 일본어. 근데 이게 자격증 있잖아요. 특히 JLPT나 JPT가 있는데 JPT는 한국에서만 쓰는 거라서 지금 지우고 JLPT가 세계 공용이잖아요. 제 자격증은 있어도 없어도 취업에 영향을 주진 않나요? 하지만 면접에는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격증 공부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게 급 있잖아요? N1, 2, 3, 4, 5, 5인데 N2까지는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면접을 보기 위해서라면 N2 과정이나 그리고 회화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자격증이 일본어 자격증은 이게 일본인이 보면은 이게 N2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 모르실 경우가 많아요. 어느 정도가 되는지도 모르고. 하지만 N2 과정은 N3는 일상생활인데 N2 과정은 조금 고급이에요. 고급 일본어. 고급 일본어가 무슨 말이냐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게 일본인들은 잘안 쓰는 일본어. 그래서 전문 용어나 이런 기술직 같은 데서 많이 쓰게 됩니다. 그게 많이 쓰이진 모르겠지만 과정이나 회화 정도. 그리고 면접을 볼때 대화가 가능한지. 어차피 이 일본어라는 게 면접관들하고 면접을 보잖아요. 그럼 면접관들이 판단을 해요.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일을 같이 할수 있다. 같이 할수 없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포트폴리오죠. 포트폴리오가 일단 언어와 포트폴리오가 가장 중요해요. 언어와
포트폴리오인데, 포트폴리오는 한국 어느 세계에서도 어느 나라에 갈지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자기가 그 엔트리를 넣는 면접을 보려는 회사의 프로젝트와 관련 이미지. 한번 이것도 만약에 자기가 로봇을 엄청 좋아해요. 메카닉. 메카닉을 좋아하면 메카닉으로 작업을 하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까 하면 저는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반다이 남코거든요. 뭐 반다이 남코나 기타 등등 있고 만약에 뭐 몬스터 헌터를 좋아한다. 그래서 몬스터 헌터를 좋아하면 캡콤이 되겠죠? 캡콤이 되겠고 그리고 자기 닌텐도 마리오나 스플래툰 튼이나 뭐 피카츄 같은 귀여운 모델 그런 포트폴리오가 많다면은 닌텐도 제가 쓴 거는 그 대기업 오호테라 그러는데 대기업들만 적혀 있지만 이 일본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여 밑에다 적어 블랙 기업에 가지 않는 거. 이게 혹시나 말씀드리는데 블랙 기업이라는 게그 영화나 단어로 많이 쓰이게 됐잖아요. 뭐 야근 많고 잔업, 야근이 잔업이죠. 그리고 그게 적어요. 월급이 적어. 월급이 적고 수당은 없고 그리고 일은 마냥 개인의 시간이 없죠. 이게 블랙 기업의 그 전반적인 이야기인데, 만약에 일본 취업을 그 생각을 하신다면, 요호테가 한자로 뭐였더라? 이건가요? 오호테 기교라고 나오죠? 이게 대기업이에요. 이 대기업이라고 하는 건, 조금 그 회사가 좀 크고 그 외국인의 비자가 잘 나옵니다. 대기업은 이미 이 안에서 외국인들이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많이 하고 있고 그이 대기 오호테가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은 5년짜리 비자를 많이 줘요. 5년 비자. 1년, 3년, 5년 있지만 진짜 1년 비자가 엄청 괴롭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5년을 받아서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엄청 괴로워요. 돈도 1년마다 계속 나오고요. 그래서, 오호테 위주로 많이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오호테도, 그냥 뭐, 지금 막 생각나는 일본 기업들이 몇 개가 있긴 한데, 자기가 좋아하는 회사의 그 홈페이지에 가서, 직접 엔트리를 하시는 게 최고예요. 저와 자기가 가고 싶은 좋아하는 회사 홈페이지에 가서 직접 엔트리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골라서 가실 수 있겠죠? 그런 어떤 그 에이전시에서 그 무분별한 그런 그 면접 시스템 같은 경우도 좀 피해서 자기가 넣고 싶은 데만 넣어서 면접을 보고 싶은 데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블랙 기업에 가게 되면은 엄청 힘듭니다. 첫 직장이 블랙 기업이라는 건 한국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잘못된 경력을 쌓게 되어서 전진을 할수 없게 되는 경력도 못 쌓고 비자도 없고 하지만 몸은 일본에 있어서 집 계약은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부터 나갈 돈은 많은데 직업이 없는 그런 게 많게 됩니다. 많을 수 있어요. 한국 기업은 한국인 사장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국 기업이란 건 대기업의 한국 기업을 말씀드린 거예요. 넥슨이나 NC가 있겠죠? 근데 넥슨은 거의 뭐
일본인지 한국인지 잘 모르겠지만 NC 같은 이런 대기업이 이런 로컬라이징을 위해서 개발도 하겠지만 온 회사는 가셔도 뭐 좋고 안 가셔도 좋은데 문제는 한국인 사장이 있는 사장이 이런저런 좋은 말로 구슬려서 이런 한국식 야근 많고 잔업 월급 적고 수당 없고 개인 시간이 없는 것들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저도 많은 경험을 해본 게 아니어서 저도 주변 이야기를 듣고 데이터로 축적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경험을 했으면은 좀더 구구절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런 4번 같은 경우는 제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이거는 이만큼은 한국에 있을 때제 한국 회사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은 제가 이렇게 짧게만 얘기를 드렸는데 말씀드렸지만 좀 정리를 하자면은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여기 다 적혀 있는데 더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지만 일단은 뭐이 정도까지만 해야 될것 같아요. 답글로 리플이 달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기 그 발급 조건, 비자 발급 조건을 일단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일본어 공부 그리고 대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숙지.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또좀 대화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오디오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같은 이걸 영상을 보지 말고 오디오를 땁니다. 따서 오디오만 들으세요. 어디서든 들을 수 있어요. 걸어가면서 들을 수도 있고, 지하철 같은 데도, 지하철이나 자기 전에 옆에 틀어놓고 잔다거나, 전 NHK가 팟캐스트에 있었거든요. NHK를 매일매일 들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이었나? 네 번이 있었나? 저녁을 자기 전에 계속 출근할 때 듣고, 자기 전에 듣고, 그리고 오디오는 애니메이션 어떤 걸 들었더라? 주로 말이 많은 애니메이션 같은. 지금 막 기억나는 건, 남자 고교생의 일상이었나? 이런 오디오라든지, 그리고 그냥 일상,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썩 좋아는 하지만, 뭔가, 오디오만 따서 들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만 생각을 해서 어떤 애니메이션이 좋을까를 보다가, 말이 많은 애니메이션들이 이런 애니메이션이었거든요. 오디오를 따서 듣거나, NHK를 들으시거나, 그리고 회화학원을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한 거를 녹음해서 들어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셔야지 면접을 보실 수가 있어요. 뜬구름 잡기 식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언어는 이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준비 잘 하셔야 되고. 포트폴리오 준비는 인체가 되든 크리처가 되든 메카닉이 되든 저는 메카닉만 6장 냈어요. 메카닉 6장? 그리고 뭐죠? 아트 테스트에서 몬스터 하나, 무기 2개. 그리고 기업을 잘 고르셔야 된다는 거. 어떤 자기가 이런 오호테만을 골라서 가시면 실패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일하고 있고 워낙 큰 기업이라서 조금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오퍼가 올수 있습니다. 진짜로.
여기 큰 회사는 인재들이 늘 목말라해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게, 뭐, 아무나 받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데려오겠다라는 마인드가 많아요. 워낙 회사가 크고 프로젝트가 많아서. 그래서 이런 작은 중소기업이나 블랙 기업에는 좀 넣지 말고 좀 포트폴리오를 모아서 대기업에 넣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하나 적자면 CG월드라는 데 있어요. CG월드.jp였나? 잠시만요. 여기 CG월드.jp란 곳이 있는데 여기 구인이 있습니다. 구인에 가셔서 여기 모델러 있죠? 모델러가 있고 여기 크롬이면은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체크가 없어졌네요. 모델러를 선택하셔서 검색을 하시면 뜹니다. 어느 회사에서 모델러를 구하는데 여기는 파친코, 게임, 무비, TV부 이런 회사다. 근데 이 중에는 그렇게 오호태가 많이 없어요. 가끔 있습니다. 가끔. 이 코러프라는 오호태죠? 코러프라나 여기 CG 디자이너, 모델러, 모션 디자이너, 유비소프트 오사카도 있고요. 뭐 기타 등등 등등 있고요. 선라이즈나 DNA, 이 하얀고양이 이게 뭐였더라? 하얀고양이 아닌데 다른 뭐가 유명한 게 있는데 그런 거나 스퀘어 에닉스도 있고요. 근데 스퀘어 에닉스는 외국인이 가기엔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비추천, 비추천. 왜냐하면은 여긴 정규직을 뽑지를 않아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냐? 비정규직을 뽑는데 비정규직은 비자가 1년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불안정합니다. 외국인으로 일할 때는 무조건 정규직. 외국에서 일할 땐. 엄청나게 그 부당한 대우와 차별, 그리고 물론 좋은 경험을 하겠지만 좋은 회사에서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투자를 자기 저 같,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거나 기타 등등 있고요. 뭐 저도 오랜만에 왔어요. 이 거진 너무 오랜만에 와서. 이런 데가 있고 엄청 많네요. 싸이게임즈도 있고 여기는 그 이름을 숨기고 싶거나 좀 가격을 좀 적게 낸대 또는 광고를 적게 낸대 이런 데 있지만 여기를 보기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이트에 가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 채용 정보가 있습니다. 채용 정보 신규 경력직 이둘 중에 신졸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일본어를 엄청 잘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일본인들과 경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신졸에 채용이 될 가능성이 한국에서 첫 신졸을 일본으로 시작한다는 건 너무 가혹하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신졸은 일본에서 대학을 전문 학교를 나오거나 4년제를 나온 분들이 여기에 많이 넣으시고 주로 경력 채용으로 넣습니다. 여기 있겠죠, 이렇게? 뭐 스마트폰이나 영역이나 스마트폰 뭐 이렇게 할까요? 프로듀서, 어플리 타이틀 가셔서 기타 등등 있고요. 엔트리하는 칸이 성공한 사람들 있고 여기 엔트리 칸이 이거 있는가요? 어떻게 되는 거? 아, 일로 보내는 거냐? 일로 보내는 거 같은데요? 일로 보낸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뭐 물론 조금 떨리긴 하겠지만, 그리고 일본 이력서랑 일본 경력서도 필요합니다. 그거는 뭐,
사이트에 가시면은 많은 분들이 리뷰를 해 놓으셨고요. 저도 이거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검색을 해봤어요. 뭐 유튜브나 구글에다가 좀 해봤는데, IT 1번 취업이라는 말은 엄청나게 많지만 대부분은 그 프로그래머 분들이 많았고요. 코딩으로 이렇게 기사 자격증을 따셔서 그걸로 일본 취업에서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많았지만, 디자이너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굳이 제가 여기 모델러라고 썼거든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정보를 좀 얻으려고 했지만 정보가 너무 없습니다. 너무 없어서 왜 이렇게 없나 알아봤더니 합격하신 분이나 일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걸 하지를 않아요. 쓰지 않습니다. 떨어지신 분들이 많이 써요. 진짜로. 저도 블로그 같은 데 많이 보다 보니는 결국에는 불합격했다는 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나중에 이 편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다시 얘기해 드리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